아, 나 1분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막 자꾸 웃기고 싶어요. 하여튼 그냥 그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예. 네. 서로 다른 색깔의 열정이 한 자리에서 끌어넘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거겠죠. 청도 5일장 날. 극단 식구들과 교육생들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청도 주민으로서 전통시장의 흥도 돋우고 배우로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거절당하면서 내공을 쌓는 거죠. 시간이 지나자 상인들이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머니들 많이 파세요. 남을 웃기고 즐겁게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로 왔는데 생각처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반감하는 것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난 웃고 있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하시니까 너 장사 안 된다고 반감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왔으면 그러니까 니네들도 분위기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정신없이 막 서로 막 우리끼리 즐기려고 막 했잖아. 예. 분위기를 살펴보고 아, 정신이 없다 그랬으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뭐 지루박을 맞춰서 풀든지 아니면 어머니들이랑 상대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든지 정신이 너무 없었어. 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왔을 때는 잘해보자. 예. 수고들 했어 오늘. 좋아하십니다. 빠사이. 오늘은 단원들이 객석에 앉았습니다. 공연을 영상에 담아 관객의 입장에서 보고 서로 지적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한테 찍으시면 돼요. 안 돼요. 너무 한 톤으로 그냥 깨깨깨깨 이걸로만 그냥 간 것 같아요. 톤이 발랄하게 하는 건 좋은데 한 곳에서 가끔씩 이렇게 포인트가 있었는데 맞아, 딱, 엄청 움직여 몸을 막 하는데 딱 잡아주는 데서 뭔가 딱 잡아주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관객에게 웃음을 주고 있지만 스스로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말하는 단원들. 이쪽만 계속 보는다거나 몸이 막 이쪽만 웃는 게 못돼요 지금. 더 많은 관객과 더 큰 무대를 향한 꿈이 팍팍한 현실을 버티게 해줍니다. 어저께 엄마하고 싸웠거든요. 엄마한테 제가 용돈을 3만 원만 좀 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뭐 네 엄마 주위에 아줌마들은 전부 다 자식들이 돈 다 갖다 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너는 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 뭐 제가 오히려 화를 냈거든요 전화로는. 근데 끊고 나서는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꼭 시작을 했으니까 꼭 잘된 모습 보여줘서 엄마가 우리 딸 어디 가서 막 엄마 친구들이나 다른 아줌마들한테 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할 때까지 해보려고. 꿈의 무대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순 없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너무 물 좀 훈훈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 좀 너무 세게 틀까요? 너무 훈훈하게 나오는 거예요? 세게 틀어봐. 서로 잡아주고 훈련해볼까? 남미 생활이지 이게. 몇 살이시죠? 마음만 행복한 남미. 살은 한 살입니다. 친구들 결혼했나요? 애가 둘이죠. 지금 새 차 애들 다 새 차 사고 있을 나이입니다. 저녁밥을 먹자마자 다시 또 연습입니다. 자, 우리 정배는 아이고! 아이고, 눈 때문에 이거
꿀에 다.